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권익위가 명품백 의혹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이 발표했어요. 청탁금지법상 공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을 결정한다.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 논의한 결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대통령 내외와 최재형 씨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종결 처리를 발표했습니다. 공직 배우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김영란법의 제재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를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습니다.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권익위의 이 종결처리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권익위입니까? 대통령 부부권익위입니까? 국민권익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패방지와 어떤 공직자 윤리에 관한 거를 총괄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참여연대가 고발했는데 딱 쥐고 있다가 대통령 해외 순방, 부부 순방길에 나서는 그날 이거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별일 없는 걸로 종결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느 국민이 이거를 아 맞는 말 했네라고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아까 이해식 수석대변인 얘기대로 이제 모든 공직자 배우자들이 명품백 수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대통령 부인도 받았는데 우리라고 왜? 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에코백 들고 해외 순방길에 6개월 만에 나섰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한간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에코백 들고 명품샵 가는 대통령 부인 이런 이야기.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명품백 받는 동영상을 다 봤는데 국민권익위는 이거는 문제없다라고 종결 지어놓고 6개월 만에 해외 순방길에 에코백 들고 비행기 트랩 올라가는 대통령 부인 보면서 국민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그런 얘기, 과거에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권익위 내부에서도 뭐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무슨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중에 진행 중인데 소환한다고 말만 했지 아무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원석 검찰총장만 혼자 청사 뉴스로 말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의 판단은 이거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종합특검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을 오히려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도 높은 비판. 김관선 변호사님. 아니, 김희정 의원의 말은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권익위가 처벌해야 한다고 수사 의뢰하는 게 맞습니까? 아, 지금 법의 한계예요. 그럼 법의 한계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법만 양산할 게 아니고 아 배우자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첫 번째 과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법 규정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도 받았을 때는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면 돼요. 일거 해결이 돼요. 권익위 입장에서는 국민은 이제 일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국민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이거 처벌해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한 거예요.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요. 뭐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좀 굉장히 약간 세게 하고 있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 곧 소환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랄지 뇌물이냐 여부는 그거 자체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 다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청탁금지법 업잡이 처벌이 안 되거든요.
이제 또 뭐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결론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뭐 결론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권익위가 종결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죠? 아, 그건 별개죠. 이제 권익위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하는데 뭐 고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이제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저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사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법의 미비입니다. 그래서 이 법,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 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뭘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처벌 안 된다. 저는 이번에 그런 조항이 물론 그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예요. 뭐 했겠습니다. 약간 연좌제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에 이런 기회에 법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 정서에는 아마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권익위가 왜 하필 이 시점에라는 것도 많은 뭐 지적이 있어요. 그동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정수 여사의 외유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조사에 착수했고 형사 2부의 사건이 배당됐다. 인도 출장 경위, 대통령 없이 전용기에 탑승한 과정, 기내식 비용 등등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착착 진행되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인사와 관련돼서는 수사 착착 진행되고 김건희 여사 권익위 내용들은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쭉 빼놔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의 공정성과 이 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권익위 위원장이 누군지 봤더니 대통령의 뭐 동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의 그 동기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번이 같다라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누구는 빼주고 민주당 인사들은 어떻게든 수사에 넣어서 관련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논평 마치겠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